만나면 좋은 친구 MBC. 단풍 소식이 궁금해지는 요즘인데요. 어디까지 내려왔을까요? 단풍은 하루 25km의 속도로 남하한다고 합니다. 올해 단풍 예측 지도를 보면 이번 주말 무렵 첫 단풍이 시작되고 이달 말에 절정을 이룬다고 하네요. 조금 있으면 한라산과 제주 들녘길 붉게 물들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시대에 패션부터 취미까지 레트로풍이 유행이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필름 카메라라고 해요. 불편하지만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성적인 필름 카메라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뒤흔든 뉴트로 열풍, 현재를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감성이죠. 라떼 시절 아이템에서 하이판 감성을 발굴하는 요즘 것들이 이것에 꽂혔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모습을 그 시절의 빛깔로 담아내는 바로 이것, 필름 카메라입니다. 고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와중에 유행을 타기 시작한 아날로그. 그 중에서도 요즘 핫한 아날로그템 하면 필름 카메라가 빠질 수 없죠. 더 이상 생산도 하지 않는 오래된 필름 카메라에 사람들은 왜 열광하는 걸까요? 완벽하지 않은 사진에 대한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또 찍었을 때 그 또 카메라마다의 그런 개성이 또 이게 묻어나거든요. 그런 게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출사 나가기 딱 좋은 대구 수성원. 이곳에서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김상은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주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해 왔었는데 우연히 할아버지의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서 필름 특유의 색감에 푹 빠져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필름 카메라는 그야말로 불편한 점 투성인데요. 제가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와 달리 바로 확인이 안 되어서 내가 잘 찍었는지 못 찍었는지 확인이 바로 안 된다는 점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필름을 너무 구하기 힘든 시점이더라고요. 그게 제일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 마성의 필름 카메라. 그럼 한번 찍어볼까요?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감도 이런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나서 촬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물 역시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좋은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풍경 사진부터 시작해봅니다. 필름 카메라로 야외 촬영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날씨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처럼 맑은 날에는 감도가 낮은 필름을 사용하셔도 되고 비가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감도가 높은 필름을 사용하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 플래시를 터뜨려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푸른 초목과 오래된 과옥들이 어우러진 대구의 목마르뜨 청라 언덕인데요. 이번에는 일반인 모델과 함께 상은 씨의 전문 분야인 스냅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리는 한쪽만 세워주시면 네. 되세요. 자세가 편할까요? 불편하세요? 네. 여기 봐요. 하나, 둘. 네. 네, 저는 인물 촬영할 때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모델분이 계단 위에 앉거나 난간 위에 걸터앉거나 벽에 기대게끔 유도하는 편인데 그러면 이쁘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인물이랑 풍경이랑 촬영하실 때 이쁘게 잘 나오는 방법이 전신 컷도 좋지만 허벅지에서부터 머리까지 나오게끔 하는데 위 공간은 훨씬 좀 많이 비워주시면 사진이 조금 풍경과 인물이 어우러져서 이쁘게 나올 거예요. 촬영이 어색한 일반인 모델도 상은 씨의 리드에 따라 이런저런 포즈를 취하며 조금씩 긴장을 풀어나갑니다.
디지털 카메라들과는 다르게 필름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기도 하고, 필름 카메라는 어쨌든 장소가 정해져 있기도 하고 인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작가님께서 더 열심히 찍어주시는 만큼 저도 소중하게 시간을 써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기울일수록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에 신중히 셔터를 누르며 필름을 채우는 상은 씨. 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촬영 편안하게 잘 끝냈고요. 디지털 카메라처럼 바로 확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인화할 때까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돼요. 현상을 위해 찾아온 필름 현상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필름 맡기러 왔는데 이거 그대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대로 지금 저희가 빼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레트로 문화나 사진 관련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현상소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암실 대신 현상의 과정은 기계가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현상을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한테서 많이 보인 실수인데요. 아직 기본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은 필름을 다 쓰시기도 전에 필름을 열어서 다 태우신다거나 제대로 필름을 못 끼우셔서 하나도 안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너무 안타깝지만 저희가 새롭게 또 안내해드리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상을 마친 필름은 스캔 과정을 거쳐 디지털화하는데요. 이때 파일로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인화지에 인화도 가능합니다.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나왔던가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올해 했던 거와 달리 사진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마음이 한껏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 후로도 현상을 맡기려는 손님들로 바삐 돌아가는 현상소. 이들이 품고 온 오래된 카메라는 지금도 새로운 추억을 찍고 있습니다. 흑백 필름은 처음 찍어본데 너무 잘 나와서 마음에 들고 만족합니다. 그냥 찍어도 예쁜 톤을 낼 수 있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디지털 카메라는 그 카메라가 사람을 리드하는 상황인데 필름 카메라를 찍게 되면은 자기가 그 어떤 제작에 관여한다 하는 그런 자기 만족, 감성 충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쁜 세상에 쉼표를 찍는 아날로그의 미학. 그 값어치 있는 불편함이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일상, 한산하다 못해 쓸쓸했던 거리, 이제는 모두 잊어주세요. 진짜 가을이 돌아왔다는 건 기정 사실. 지화자 좋다. 도심 캠핑 좋아요. 이 밤은 아름다운 밤이에요. 경북 안동의 축제 영웅이 강림했습니다. 어깨춤이 들썩들썩. 화려함 그 자체. 한마디로 종합 선물 세트라고나 할까요? 진정한 축제의 밤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머그리 최기정 출동합니다. 일몰이 내려앉은 경북 안동의 원동심. 노을이 불타오르면 덩달아 마음도 불탑니다. 비대면에서 잠금 해제된 이 순간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낮에도 즐겁지만 밤에는 더 즐거워요. 밤이 되면 바짝바짝바짝 불빛도 많고요. 밤이 되면 사람도 많아요. 밤이 되면 고객들이도 더 많고요. 그래서 밤이 최고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제를 아는 이들은 낮보단 밤에 끌리기 마련인데요. 이 얼마만의 인산인해란 말인가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탕. 여러분 축
축제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밤. 이건 기정사실. 다 함께 즐겨보세요. 신명나게 놀아보세요. 뭔가 해방되는 이 느낌.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지화가 전파.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 여기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무려 3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고요. 올해는 탄란 세상 영웅의 귀환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명색이 탈춤 페스티벌인데 탈놀이가 빠질 수 없겠죠. 전통 마당극 하회 별신구 탈놀이 한판도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페스티벌 기간에만 야간 공연을 선보였던 사실, 축제의 밤이 더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풍자와 해악이 있는 탈놀이, 소소한 우승 포인트까지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이 하니까 콘서트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마저 납니다. 얼씨구 지하다 좋다. 한편으론 안동 원도심 전체가 축제의 장이기도 한데요. 공연뿐만 아니라 골목마다 탈을 주제로 한 전시들이 더해져서 눈을 즐겁게 했다고요. 와, 여기도 탈, 여기도 탈. 여러분,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은요, 이 주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안동 시내 곳곳이 온통 축제 현장입니다. 여기도 탈, 저기도 탈, 탈과 함께 흥겨워하는, 즐거워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우,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축제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습니다. 대동난장.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하는 최장수 인기 프로그램인데요. 인종,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탈과 음악만으로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축제의 열기가 후끈후끈. 그렇게 도심이 탈춤으로 대동단결하는 사이 강건너 사람들은 불구경에 빠졌네요. 불멍과 함께 캠핑의 낭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캠핑을 또 함께 즐기시는군요, 팀장님. 잠깐만 벗어주세요. 좀 깜깜하지 않아요? 아니, 안 벗으면 안 되고요. 벗어주세요. 아니, 이렇게 멋진 축제가 또 펼쳐지고 있네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연계해서 전국 캠퍼들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동을 홍보하고 또 지역에서 뭐 사용한 상품권 같은 그런 추첨 이벤트 등을 통해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접수 2, 3일 만에 100팀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오, 역시 역시 저도 빨리 이 즐거운 캠핑 즐겨야겠습니다. 축제 더하기 축제는 원 플러스 원보다 감동적입니다. 음악과 휴식이 함께하는 캠핑 축제, 탈춤 페스티벌과 함께라서 더 인기였다고요? 이 캠핑에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캠핑장 안에 음악이 막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불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와, 정적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가족. 네. 너무나 화목해 보입니다. 탈춤 축제? 예, 거기도 잠깐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방문드려갖고 즐겨볼 생각입니다. 예. 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내일이 기다리는 밤인데 오늘 이 밤은 캠핑을 즐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안동에서의 캠핑. 올 때마다 날씨가 항상 좋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저는 이제 캠핑장 오면 놔두고 이제 주변에 먹을거리들 찾아다니라고. 네, 그래서 안동 캠핑은 제가 올 때마다 참 기분 좋게 오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하고도 참 재밌게 놀고 가고 뭐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동에서의 캠핑은 항상 옳다? 정답이다. 어디 갔지? 캠핑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 인생은 다 고기에서 고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백고동 소리를 잠재우는 바비큐 파티. 놓칠 수 없잖아. 이야.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소리.
불판 위에서 고기 익어가는 소리잖아요. 오늘 축제장에서 그리고 이곳 캠핑장에서도 한바탕 즐겼더니 어우 출출합니다. 캠핑엔 고기 빠질 수가 없죠. 오 탄다 탄다. 실하게 익은 걸로 한 점. 아 일단 한 점 요거 요거 그대로. 배가 많이 고팠던 건지 아니면 축제가 고팠던 건진 몰라도 어느 때보다 행복한 밤이라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힐링 타임. 캠핑의 꽃은 역시 불꽃 아닙니까? 불멍과 함께 커피 한 모금을 더하면 낭만을 그대 품 안에. 명언이죠. 아 좋다. 오랜만에 찾아온 축제의 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이 도심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 여기서 묵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와 낭만과 가을바람이 있는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래도 즐거워요. 3년 만에 돌아온 안동국제 탈출 페스티벌. 신명나게 한판 잘 놀았고요. 도심 캠핑의 낭만도 즐겼습니다. 가을밤에 휴식이 함께한 축제의 밤으로 진짜 일상을 되찾았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다음은 부산 소식입니다. 인생에서 쉼이 필요하듯 도심에서도 쉼이 필요한데요. 도심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곳, 부산 도심에서 즐기는 쉼표 같은 자연 속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한미아 씨, 가을이란 어떤 계절인지 알아요? 이 날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거든요. 말이 살찌고 나도 살찌는 계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행은 약간 좀 걸어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소풍 어때요, 소풍? 괜찮네. 딱 이때쯤 떠나기 좋은 가을 소풍.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자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체험까지 하면 그게 여행이죠. 그 첫 번째 장소로 도심 속 자연과 사람이 공존한다는 수목원으로 놀러가 봤습니다. 도시 안에서 그냥 저기 자연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보니까? 희한하게 고요해. 되게 다들 떠들면서 가는 것 같아. 고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비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있지. 뭐 어떤 거 얘기해봐, 얘기해봐. 저는 맛있는 거 사줘요. 맛있는 거 사달라. 아, 진짜 도대체 이제 놀러와 부산이 아닌 여기서. 비밀 얘기해봐. 비밀 얘기요? 응. 맞아, 맞아. 아, 너 기분 나빠! 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래. 들켰네요. 약 안 먹어가지고 지금 다 들이야. 아 무슨 약을 계속 먹는? 이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바로 식물원뿐 아니라 이렇게 미니 동물원도 즐겨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서 오세요. 당나귀는 처음이시죠? 그리고 저보다 큰 타조까지. 어휴 신기하다. 타조 진짜 크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애기들이 같이 오면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먹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까르르 넘어가는 엄마와 아기. 자, 이제 이곳의 주인공을 찾으러 양떼 목장으로 향했는데요. 양이 없다. 없는데? 양이 없는데요. 양 봤어요? 응. 어디서? 여기서. 진짜? 아까 이렇게 쭉 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녀요? 네네네. 예? 양이 돌아다녀요? 일단 찾아나서 보는데요. 이때 드론에 포착된 양떼들. 여러분, 양을 포착했습니다. 우와. 아니 근데 가까이 갈 수 있나? 오, 가까이 갈 수 있지, 있지, 있지. 가까이 갈 수는 있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가까운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양들이 여기도 가득, 저기도 가득 풀 뜯고 있는 양입니다. 근데 왜 풀만 먹는데 통통한 걸까요? 희한하네요. 우와, 저 엉덩이들 어떡해. 너무 예쁘다. 뭐라고 지을까요? 금방 저한테 인사한 친구. 아무거나. 이름이 아무거나예요? 혹시 이게 지금 아무거나 조금 만져봐봐. 좀 만져. 아무거나 만져봐.
그래서 다가가 보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의 엉덩이, 결국 의도치 않은 양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저기 양 때문에 우리가 진짜 내가 행복했다. 진짜? 어, 진짜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좋아, 좋아. 정말 마음 편히 즐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리나요? 꼬르륵 소리? 우와, 뭐야? 제 마음을 살짝, 아니 완벽하게 설레게 하는 장작 바비큐가 통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광경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육즙 가득하게 구워낸 삼겹살을 쓱쓱 썰어서 바로 불 위에 올려주시는데, 아니 벌써 맛보지 않아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맛을 봐야겠죠. 조갈비살 굽자마자 뜨거울 때 한 입. 저는 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 쌈 크게 싸서 쏙. 뜨거울 때 육즙이 이렇게 쫙 안에 머금고 있을 때 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육즙의 촉촉함이 안에 싹, 바로 싹. 그게 맛있어요. 그게 이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소금이 나오고 돼지고기 나오고 오리고기 나오고 그게까지 나오잖아. 약간 이렇게 먹다 보니까 펜션을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호텔에서 오션뷰는 돈이 추가가 돼서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션뷰는 공짜예요. 싹 다 오션뷰야. 대놓고 오션뷰. 심지어 창문도 없어. 여기에 또 마지막 후식 역할을 톡톡히 하는 숯불에 구운 군고구마. 요게 또 별미더라고요. 뜨거울 때 호호 불어먹어야 제맛인 거 아시죠? 겨울에 추우니까 고구마 맛있는 줄 알았는데 고구마는 원래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배 빵빵. 정말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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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저희 갯벌 체험하려고 오늘 왔는데 네. 이쪽으로 오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 갯벌 생태 체험장이거든요. 아, 오늘 할 수 있나요? 네, 여기가 지역마다 물때가 있는데 바다 물때 완전히 이제 간조 시간이어서 체험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에요. 나가기 전 채비를 제대로 해야겠죠. 단단히 장화 챙겨 신고 준비 끝.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갯벌 체험하러 가시죠. 이곳에는 정말 많은 개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개, 저기서도 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네들도 여기서 먹이를 먹고 이 갯벌 흙을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얘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갯벌이 건강한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해. 작은 개들도 있는데 넓적한 개들은 단체로 카드 세션 하듯이 낮아오면 단체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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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이런 친구도 없나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이거는 수컷들이 번식기에 암컷들 부른다고 그런 단체 행동을 해요. 도시에도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살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곳이죠. 정말 때묻지 않은 자연 그 자체인 다대포 해수욕장. 시작과 동시에 잡았다고 하는 단미가 씨, 뭐 잡았나 하고 봤더니 손톱만한 크기의 염난개였습니다. 이게 조금 신기해. 다대포 갯벌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갯벌이 넓고요. 네.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개들과 염난개들과 모래 경단.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정말 예술을 해놓은 것처럼. 그게 특징이죠. 도심 가까이에 있으면서 누구나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이 와중에 염난개를 또 잡았더라고요. 뭐죠? 정말 짜. 인생에 깬 거 아니에요? 깬. 그 방법을 다 터득하신 것 같아. 오, 있다 있다 있다. 와, 여기에 있다. 도대체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안에 또 개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잡아요. 뭐 잡나? 땅 잡죠. 땅 파는.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언제 가지다. 점심에 고기 먹어가지고 얼큰하고 땡겼는데 이거 매운탕에 넣으면 되죠? 과연 맛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살면서 건강하게 갯벌을 건강하게 만들어달라고 살려주고 갑시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이 친구들이 자연을 지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요.
하고 안 보이죠? 숨바꼭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속들어가네 선생님. 내가 또 한 번 올 테니까 기다려. 어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래요 선생님께서. 이날 위기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오늘 새로 하는 능력 발견했잖아. 아, 나니씨 알잖아. 와 진짜 지겹게 끝까지 얘기하네 정말. 이 여행하면서 그런 거 배울 수 있는 게 내가 그게 내가 좋은 거예요. 해운대 수목원부터 시작해서 고깃집 그리고 지금 이제 요 코스 자체가 사실은 뭘 짤 필요가 없어요. 오면은 알아서 돼. 오면은 알아서 개가 튀어나오고 해운대 수목원 가만히만 있으면 양이 지나가요. 네, 여러분도 행복한 가을날의 여행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굉장히 행복한 하루였고요. 어디로 놀러 오라고요? 놀러와 부산이야. 이날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바로 월급날. 엄마, 아빠, 제가 먼저 먹어보고 모실게요. 주차장부터 널찍한 한정식 전문점 돈 쓰러 왔습니다. 저 어디로 가면 되죠? 한 지가 15년째 됐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한정식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솔직히 손발이 부지런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 사다가 보관하고 또 선입선출 된 대로 음식 장만하고. 이게 바로 맛집의 비밀, 며느리도 모른다는 장맛? 손맛이라고 생각해야죠. 불의 온도라든지 물이라든지 감각. 그렇다면 나도 손부터 닦고. 호박죽으로 위를 따뜻하게. 물김치로 입을 개운하게. 벌써부터 갈비찜은 반칙인데? 강주의 한정식은 첫째, 유품 구입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좋고 얼마든지 또 타지역에 비해서 값이 싸요. 근데 저희 집은 그래서 15년 동안을 가격을 올리지 않고 가짓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첫 코스인데 벌써부터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우리나라 우방색이 한눈에. 아 예쁘다. 이제부터 나는 월남쌈보다 구절판이다. 야들야들 달짝지근. 솔직히 이번 추석에 먹었던 것보다 맛있다. 제가 직접 골도 관장하고 주방도 관장하고 시장 물건도 구입하고 아주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요. 뭐가 메인이고 서브인지 모르겠어. 쫄깃해. 눈으로 먼저 먹는 한식 아름답다. 역시 나는 한국인인가 봐.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인데도 입에 착착 붙네. 와, 여기서 또 나온다고? 근데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조기는 꼬리부터 손으로 뜯어 먹어야 제맛이지. 나는 이제 항복 배가 터질 것 같아. 아무리 배불러도 수제식혜는 못 참지. 지금 15년 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조금 건강만 허락하면 노포집처럼 저도 80살까지는 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오지 개 많다. 이 개 다 몇 마리야? 연인들과 가족들끼리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좋은 비싼 요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만든 식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킹크 주택에는 다 큽니다, 가게들이. 근데 저는 작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이 될까? 그런 컨셉트로 잡고 인테리어를 하는 가게입니다. 확실히 신경 쓴 게 티가 나. 저는 이 개로 주세요. 신안에서 잡은 오징어로 만든 버터구이. 화면을 뚫고 향기가 나는 것 같아. 흔하게 볼 수 있는 요리라고 해서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오징어 특유의 냄새 대신 느껴지는 버터의 풍미, 향긋해. 육수의 남다른 깊이,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잖아. 선후배들이 이제 어선을 좀 운영 중이셔서 거기서 많이 물건들을 공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먹지. 불쇼는 서비스. 혹시라도 못 먹는 분들을 위한 6점까지. 해산물은 신선함이 생명. 싱싱한 해물에서만 느껴지는 달달한 이 맛. 저희 이제 가족분이 수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른 분보다 저렴하게 갖고 오고 선별을 해서 골라오기 때문에 유통 과정이 정말 없고 저희는 확실하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선수 직접 누구를 거치지 않고 좋은 수산물, 그 다음에 제 손맛이 곁들여진 그냥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다! 오늘은 녹장이구나. 어머, 살 꽉 찬 것 좀 봐. 수율은 저희는 90% 이하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지. 부위마다 식감이 달라서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 혹시 지금 여기 속초야? 영덕이야? 살만 모아서 한 입에. 이거지. 볶음밥을 어떻게 하면 풍미를 좀 느낄 수 있게끔 할까? 뒤끝맛이 개 비린내도 안 나면서 정말 고소하면서 볶음밥을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그거를 제가 또 고안하게 됐습니다. 라면과 고민 많이 했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튀김과 매실차까지 다시 소화된 느낌인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한 음식을 그냥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랄까 사람이 배워서 자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남도의 맛이라고 제 손맛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들께서. 소신우, 국화는 피어나고 시원하게 새벽비 내렸으니 동네 일반 황 난감하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방금 들은 시조는 상국배율십운이라는 설이 맞은 국화십운이라는 시조였습니다. 이 시조는 강릉 출신의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작품이고요. 제가 이 작품을 왜 읊었느냐? 오늘 그 어촌 심원광 선생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정치인 그리고 문장가였던 어촌 심원광 선생. 오늘 그의 생애와 문학적 가치를 기리는 문학의 밤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어촌 선생의 한시를 통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시죠. 이곳은 해운정입니다. 심원광 선생이 강원 관찰사를 지내던 시절 지었다는 별당 건물인데요. 근 50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요즘 딱 해운정이라는 이 한자를 보고 있으니까 뭔가 기품이 느껴지고 그리고 정갈하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옵니다. 조선시대 정치가였던 송시열이 쓴 현판을 비롯해서 건물 안엔 역사적 가치를 띈 다양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와, 당대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셨다고 하는데 뭔가 안에서 또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사뭇 또 다릅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지금 이 공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도망가세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되게 밝아 보이십니다. 어떤 것들 준비하고 계신지. 저희 오늘 하는 어촌 심원광 문학의 밤에 저희가 연주팀으로 참여하게 돼서 그 음악에 어촌 심원광의 시를 가사로 넣어서 오늘 연주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앞마당엔 오늘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매년 가을이 되면 어촌 심원광 선생의 자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취지가 궁금해요. 네, 오늘 저희 행사는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알려보고자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행사의 어떤 뭐 특징이나 뭐 어떤 준비한 것들은 어떤 것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 준비한 행사는 저희 어촌 심원광 선생 시 중에 6개를 선정을 해서 시 낭송, 시 낭독극, 저희가 랩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한시를 이해하게끔 마련된 자리.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문화가 함께합니다. 당연히 리허설도 꼼꼼히 해야겠죠. 아니, 그런데 심각한 표정의 이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어떤 거 준비 중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배우들끼리 어촌 심원광 시낭독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 낭독극이요? 네, 시 낭독극은 그 연극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행동이 없이 이제 각 배우들의 화술로 진행되는 극입니다. 아, 오늘 또 행사장에 예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왜 한복을 입고 오셨는지? 오늘 심원광 시인분의 소나기 시 낭송하러 왔습니다. 역사 속의 인물로만 뜻도 이해하기 힘든 한시로만 기억되기엔 어촌 선생이 남긴 시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과거 속 이야기가 2022년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유죠. 아, 정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팀들이 정말 무대를 꽉꽉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비밀인데 저도 오늘 여기 서거든요. 저도 이제 리허설 준비하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잠깐만 더 지켜봐 주세요. 가야지. 에? 최상아 리포터가 리허설을 한다고요? 아하, 아까 말한 랩 공연이 그럼? 어촌 심원광,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 어촌 심원광 선생은 벼슬이 2조 판서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정치가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850수의 한시 작품을 남긴 큰 문인이었던 점에서도 특기할 뿐입니다. 16세기 전반을 대표해 당대 최고의 시인이란 평이 아깝지 않은 어촌 심원광 선생의 문학과 사상은 많은 이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큰 자취를 남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겨울 풍경을 노래한 게 있어요. 창밤과 경호를 논이다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겨울 흰 눈이 내린 다음에 바닷가 쪽에 소나무 숲에 흰 눈이 쌓인 걸 마치 횃불을 밝혀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글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분의 그런 공감되는 시들을 좀 널리 알리고 그러고 저희가 경포를 다니면 훨씬 더 경포에 대한 사랑, 즐거움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촌 심원광은? 감성 시인이다? 감사합니다. 어느새 해운정엔 가을 달빛이 내려앉고 심원광 선생의 작품을 널리 알릴 준비도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어둠이 내렸고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 무대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잠시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지고 가을은 달처럼 휘도는 바람 땅을 말아 늦더위를 몰아가니 인생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님 저 이러는 거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국가에서 왕이 직접 어촌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 만시를 어촌 선생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천상 시인인 것 같아요. 그런 풍광들을 잘 그려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무대는 과연 뭘까요? 제 무대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설이 맞은 국화, 네, 상국 배율 10운이라는 시조를 시조라고 하면 다소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도 많은데요. 힙합으로 변곡된 시조는 과연 어떨지. 1절은 낭송뿐만이 아니라 좀 새로운 콘텐츠들, 좀 현대적인 재해석이 곁들여진 무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심원광 선생님의 그 훌륭한 문학적인 감성과 박영주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는 좀 마음이 푸근한 것을 느끼고 갑니다.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본 하루, 500년 전으로 돌아가 조선 중기 인물인 심원광 선생을 만나 뵙고 또 그를 기리는 현재의 모습도 감상했습니다. 그의 문학 세계는 강릉 시민들의 자긍심인데요.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촌 심원광이란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겠죠? 조선 중기의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어촌 심원광을 기리는 모습 만나봤는데요. 랩으로 풀어내는 문학의 밤, 너무나 멋진데요. 가을이라 그런지 옛것과 문학의 만남이 더욱 은은한 행복을 주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aybe one day I'll fall in a bookstore into the arms of a guy. We'll sneak into bars and gaze at the stars, surrounded by fireflies. Oh, I'd like to sleep until two on a Sunday and listen to the bluebirds sigh. Get so